KDBS 칼럼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BS 칼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총선은 4월 11일이죠. 학교 수업도 쉬고 저희 KDBS 방송도 휴방인 날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왔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고 계신가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봐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꼭 투표하는 고대 하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KDBS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나처럼 불같은 늦잠을 자고 있나요? 혹시 오랜만에 휴일에 즐거운 계획을 짜고 있나요? 하지만 잊지 마요,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희망을 담은 소중한 선택, 힘을 보여줘요. 주저하지 마요, 가장 중요한 일, 희망을 담은 소중한 선택, 힘을 보여줘요. 주저하지 마요, 꼭 오늘만큼은. Yeah!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러 가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밝은 내일 만들자, 나의 손으로. 오늘은 집 밖으로 나와 네, 고고보이즈의 선거 캠페인송 듣고 왔습니다. 4월 11일은 집 밖으로, 기숙사 밖으로 나와야겠죠? 놀러요? 아니요, 투표하러 나오시는 겁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후보들은 막바지 표심 잡기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왜 선거철만 되면 홍보하는 모습들이 그리도 비슷한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동차 트럭에 올라타 목청 높여 선거 공약들을 말하고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분들과 친절하게 악수를 나누고 그곳에서 파는 서민 음식들을 먹으며 카메라에 포즈를 잡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거철에만 반짝하고 사라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솔직히 역겨운 마음도 조금 듭니다. 그들은 선거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더 안 좋게 비치더군요. 공약은 물론이고 홍보 또한 왜 신선하게 하는 후보가 없을까요? 제가 만약 후보로 나갔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이런 것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선거 공약 컨셉을 소시지로 잡는 것입니다. 소시지 만들어주는 남자, 기호 1번 누구누구입니다. 하루에 800회씩 지역 구민 여러분들께 전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제가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지역 구민들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트럭에서 팔며 날마다 지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동합니다. 장소와 위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루에 800개를 선거 때까지 꼭 실현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실천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듯 한 말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당선이 되어도 말했던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소시지를 팔면서 트럭 주변에 자신의 공약들을 붙여놔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시지를 파는 동안에 지역 주민들과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시지라고 예를 들었지만 소시지가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해서 최고급 햄버거나 샌드위치 등을 1,000원의 행복으로 파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만드는 최고급 재료에 싼 가격, 품질과 맛이 되고 그 1,000원으로 좋은 일도 하면서 곧 자신에게 돌아올 돈이라고 생각하면 일석삼조가 아닌가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남들과 다른 차별화이기 때문에 또한 큰 이슈와 반향을 일으키면서 선거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셜미디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선거 유세 같은 것도 뻔하고도 비효율적인 유세 말고 색다르고 의미있게 재미있게 유세를 해보는 후보님들 안 계시나요? 그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선거에 혹여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의 훗날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은 보이지가 않네요. 물론 제가 선거 유세에 있어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시민들이 진정 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정치적으로만 먼저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한 시민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성심성의껏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보자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엊그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한 선거 토론의 영상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보라서 그런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다른 걸 떠나서 20대라는 이유만으로 솔직히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응원이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말할 차례가 되었는데 준비를 덜 해온 탓인지 긴장을 한 탓인지 한동안 침묵이 흐르면서 표정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차례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손을 X자로 펼쳐 보이더니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긴장을 했다기보다는 선거에 대한 기본 태도에 문제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당을 떠나서 인기인을 앉혀놓으면 뭔가 되겠지 않은 아니란 생각이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선거 이전에 제대로 후보자들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층 투표율 올라갈까봐 벌벌 떠지는 분들도 몇 분 보이십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북한 정권과 무엇이 다른 건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멋지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층 여러분, 투표합시다. 솔직히 말해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 앞길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떳떳한 국민으로 살고자 한다면 비록 자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서야 할 때는 나서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의사표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입니다. 부디 소중한 한 표 멋지게 행사하는 고대 하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고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